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은 수리영역의 공부비법인데요 6월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6월 시험 봤죠? 6월 모의평가를 봤었고, 1, 2, 3학년 전부 다 모의평가를 봤었을 겁니다. 시험은 잘 보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 준비했었고, 시험을 봤으면 충분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1학년, 2학년들도 모의평가를 봤기 때문에, 모의서를 봤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었을 텐데요. 다음 달에 있는 기말고사가 또 기다리고 있죠. 기말고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최소한 등급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대학가자 등급 업그레이드, 기말고사 대비책, 수리학, 수학영역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모의평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시험 봤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수학에서 수리에서 수학으로 바뀌는 수학 영역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좀 어려웠나요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옛날보다는 좀 쉬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월 평가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으로 올해 전반적인 수능까지의 뭐 수능까지의 내용들을 한 번에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봤잖아요. 한번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건 조금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건첫 번째 수학 영역으로 출제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이 바뀌었나. 혹은, 문제 유형이 바뀌었나? 그리고, 달라진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수학 영역, 기존에 있던 수능과 어떻게 했냐?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건 그래요.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이런 공식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나? 라는 걸 질문을 하지, 꼭비 꼬고, 꼬 오고, 꼬아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문제에 잘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이번, 이번 수학 영역이 영역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시험 볼때그 암기한 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건 뭐죠. 공식 정확하게 암기하고 유도했던 거잘 문제 적용시켜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졌나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 거에요 그렇지도 않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계산 과정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 과정 자체를 꼼꼼히 연습했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이 쉽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흔들리는 친구들 있죠? 3등급 친구들, 그리고 2등급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점수 하락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실수와 틀렸던거나 어려워서 틀린거나 다 그것은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죠 실수했다고 핑계 대지 말기 바랍니다. 실수한 건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 더하기 빼기 잘못한 건 여러분 잘못한 거죠. 문제 잘못 이해한 거, 잘못 읽어낸 거, 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잘못 파악한 거다 여러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건 수능을 가장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비를 착실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 거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1번. 기본 유형에 충실하자라는 얘기입 기본 유형에 충실하자. 저도 이번에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학원에서 시험을 같이 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시험 그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 어? 이거 다 책에 있는 거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 뭐야? 기본 유형에 가장 충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다 보니까 한 60점에서 70점, 이과가, 문과 같은 경우는 80점 정도까지는 기본 유형에서 출제가 그대로 된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A형 같은 경우에는, A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에 충실하고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분석만 잘한다면 기본적으로 80점이 나왔던 시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80점이 나왔겠더라. 동의하십니까? 쉬었잖아요. 우리 70점 대 친구들, 60점 대 친구들 실수해서 많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기본 유형에 충실했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은 점수였다라는 거죠. 다음. B형 같은 경우엔, B형 같은 경우엔 우리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어, 당황했을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하고, 어, 이거는, 어, 어, 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B형도 기본 공부만 충실히 했으면 80점이 그냥 나왔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온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형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실수. B형은요? 계산 실수. 똑같습니다. 이번 둘다 여러분들 실수하신 거예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왜? 기본 유형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수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수리에서 수학으로 바뀐 건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예,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킴 책에 전부 나와 있고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방송 교재에 그대로 다 나와 있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충분하다. 두 번째 비형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계산이 조금 지저분했죠. 우리 비형 친구들은요 어떻게 한 시험 볼 공부 하렇게잖아요어 아는 거다. 어 아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계산을 충분하게 다 해보자. 이번에 방송 교재 보면 그렇잖아요. 좀 지저분하죠 계산들이. 그런 거 전부 다 착실하게 풀어서 연습할 수 있으면 은이 정도 점수 한 문과에서 난한 2등급 이과단 한 2등급 정도 선까지는 그냥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3등급 친구들은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기본 유형에 충실하고 좀 어려운 거 풀기보다는 기본 유형하고 플러스 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충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유도를 두 번째로 잘 해보면 충분한 점수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번더 언급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난이도. 이거 우리가 점수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점수가 A형 같은 경우에는 한 60점 초반까지는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들이 많고요. 여기 사이는 그렇게 흔치 않은 점수 된것 같습니다. 이번 등급대를 봐도 그렇죠. 80점이 한 2등급 정도, 60점 초반이 뭐가 나왔죠? 한 3등급 정도 나왔죠. 이렇게 간격이 멀어질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여기 애들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했고, 혹은 얻어 걸린 게 많았던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아냈다. 혹은 어, 실수 너무 많았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또 또 하나 40점 30점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 기본 유형에 충실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확 올라서 60점 초반 60점 금방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얻어 걸려서 60점 넘은 친구들 혹은 50점대 후반 받은 친구들 기본에 충실해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점수가 50점대가 나왔다고 신나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3등급 받던 친구들 60점 후반 나온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뭐예요? 차분하게 다시 천천히 하세요. 계산 실수한 거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과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생들 난이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이 중간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요? 예,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시간 관리 잘하자. 시간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된다? 어려운 것들 건너뛸 수 있고 계산이 좀 복잡한 것도 할수 있다. 나중에 풀려고 아껴둘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같이 풀어본 결과, A형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 다섯 문제를 제외하고, 문제들이 그냥 평이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B형도 마찬가지로, 다섯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이 다섯 문제, 이 다섯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되게 시간 끌고, 아, 이거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아, 다시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러다 시간 끝나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한 개를 틀리잖아요? 그럼 연속으로 따닥 틀립니다. 이 친구 거의 다 맞는 친구인데, 한번 틀리면 계속 연속적으로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 예, 당황했거든요. 나 만점 받아야 되는데, 나 이래도 되나? 만점 받아야, 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다가 하 시간 낭비하면서, 하나, 둘, 세 개, 딱 틀리니까, 아, 망했다. 이러고 다음, 다음, 다음 과목들 전부 다 망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수학영역의 세 번째 특징, 예,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본 개념에 집중하고 공식을 정확하게 유도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B형에도요. 하나, 둘, 셋, 여섯 개 정도 있었고요. A형도 한 열다섯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식을 유도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시면 되고요. 문제에 주어진 걸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신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번입니다. 신유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도 보시면은, 여기 fx, gx가 나와 있고 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당황하신 게 fx와, 그리고 또 여기 뭐요? g에 x 기 2라는 요 그래프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유형 축에도 안 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걸 새롭게 느끼신 것 같아요. 아, 평행이동도 해야 되고, 둘의 교점도 구해야 되네? 라고 생각하신 게 많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fx와 g의 x-2가 어떻게 하나의 함수로 바꿔서 연결해서 그리자 그랬잖아요. 이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로 봐서 같이 그리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그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힌트가 또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의 x-2분의 -E fx입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f의 x하고요, g의 x-2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다에서 언급한 대로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했어? 다 따로따로 그려보려고 하니까 실수한 게된 거죠. 조건들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관을 통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직관형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걸 분명하게 거리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식으로 다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면 기억니은 디귿 그래 하나도 없이 문제 풀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황하셨을 겁니다 특히 니은 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엄청 어려워 하시던데요 저거 보시면 이제 x 축과 y 축이 이렇게 돼 있고 X 세제곱과 X 세제곱 그래프가 있고요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제가 대충 막 그리고 있는데도 뭐 여러분들 뭐 당황하지 않, 않죠? 많이 봤던 거리프니까. 자, 그럼 보세요. 거리라 그러면 뭐죠? 거리? 거리? 예, 수직 거리를 물어봅니다. 항상 수직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리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요 거리를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어, 어떻게 이렇게 살짝 볼까? 이렇게 틀어서 요걸 추고 잡고 이렇게 한번 돌려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렇지. 보여 이거? 칠판을 때 돌릴 수도 없고 이거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를 충분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풀지 않고도 우리가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작년 5월 달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풀이가 하나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직관적인 풀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견을 못 했을 거예요. 왜? 왜? 당황했으니까. 왜? 16번, 15번, 14번, 특히 14번이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먼저 확인하자. 거리가 뭐였나 생각하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 니은, 디귿 대신에, 기억 니은, 디귿 대신에 가나다를 준 문항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원래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다 하나씩 따져보고 다 해봐야 되는데 가나다를 주고 나서 가나다를 모두 만족하는 것들을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냐? 기억 니은, 디귿을 보통 찍었잖아요. 그죠? 기억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니, 나오면 5번 찍잖아요. 그죠? 그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제 가나다 조건을 모두 따져보는 문제가 나왔다. 방금 전에도 봤던 그런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가나다를 보는 친구들 중에 항상 실수하는 건 가나, 나나, 다 중에서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다도 모두 만족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고 그런 것들은 실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크고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시험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 엄청나게 크잖아요, 시험지가. 시험지가 엄청 크고, 어떻게 됐어? 여기 한 문제 있고, 풀이를 이만큼 할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그래프, 를뭐 이렇게, 여기다 이만큼 그리죠? 이러면 된, 이러면 실수할 확률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하나를 통째로 잡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실수 안 합니다. 문제만큼, 크기만큼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문제는 금방 풀릴 거예요. 특히, 함수.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공간도형. 벡터 이쪽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시면 충분하게 잘 보일 겁니다. 그것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그림과 연결해서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뭐가 필요하다 이제 중학 도형이 필요하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무한등비급수와 도형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도형에 중학교 도형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닮문비또 피타고라스 또 원주각 중심각 또 원과 비례. 그죠? 또? 또? 중점 연결 정리. 또? 엄청나게 많네요. 예. 간단할 것 같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가 할건 뭐냐? 문제에 만약에 중학교 도형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부분만 먼저 발췌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제에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 잡고 하루에 30분씩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2주 안에 충분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너무 많은 걸할 필요 없고요. 너무 구체적인 걸할 필요 없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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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예두 문제가 하나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네요. 두 문제가 하나로 출제된다. 두 문제가 하나로.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B형 학생들은 충분하게 이해하실 텐데요. 어떻게 나왔나 이번에는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 29번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죠 타원에 대한 자치 문제를 물어본 다음에 자치의 방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치 방정식을 또한번 다시 풀죠 이렇게 두개 연결되어 있고요 30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됐었어요 미분 적분 그 땜에 또뭐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3 0번 나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두 문제가 하나로 출제된다 이거 어려웠나요 어렵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얘는 수학 영역이었다. 우리가 교과 과정상에서 공부를 했다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다면 이건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잡고 계산 잡고 이건 5분씩 잡고 문제 풀었으면 충분하게 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황스러운 건 뭐예요 아, 처음 보는 거거든 두개 붙어 있는 거 처음 보거든 한개 푸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 오 어, 문제가 길고 복잡하고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당황스럽다고요 우린 그럼 뭐한다 두 문제를 한 번에 나온 걸 수학적으로 푸는 것보다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씩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뭘까?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실수하신 것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건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무한등비급수는 원래 도형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공식을 깨트렸습니다. 흔한 출제 공식을 깼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무한등비급수는 도형이라는 공식이 깨져버리고요. 무한등비급수에 뭐가 달라붙죠? 그쵸? 수열과 지수로그 이런 것들 갖다 붙으면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공부를 충분하게 했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B형에서. A형 어때? 원래 그 기존 그대로 도형과 닮은 B를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면 이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면 어떻게 공부하고, 이거는 무슨 내용, 이거는 무슨 내용.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할 거냐, 이제. 예, 6월 시험 봤으니까.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못 봤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죠. 예, 시험 잘 봤다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하신 대로 점수가 나오실 거니까 충분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무엇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먼저 키우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계산 능력 플러스 문제에 대한 독해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아, 영어 독해가 아니죠. 예. 문제를 잘 읽자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교과 과정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독해는 어떤 공식을 적용시킬 건지 어떤 공식의 유독 관계를 나타나고 있는 건지를 밝혀내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제에 주어진 본질, 교과 과정에 필요한 목차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기억해 내시면 됩니다. 그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교과서에 학습 목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목표 잘 보시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건 요거 같지만 본질은 뭐다? 요거다. 아시겠죠? 본질은 독해하고 공식 유도하는 게 가장 본질일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상위권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말해 모든 수험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든 수험생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공식 유도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독해하고 공식 유도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목 몫입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9월달에 시험 보잖아요. 6, 7, 8동안 연습을 계속 충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위 중위권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점수 폭이 상당하게 많이 오르거나 혹은 실수가 많아서 아, 나 점수 진짜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는 뭐냐 가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유형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계산이라도 끝까지 하세요. 계산 언제까지? 계산 은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계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철저하게 개선 연습하시고, 기본 유형 정확하게 다지시면, 여러분 점수 나옵니다. 근데요, 예전 과거 개출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안 하실 건 아니고요. 3점짜리 위주로 충분하게 학습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3등급 정도는 바로바로 나온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모의평가에서 내가 틀렸던 부분하고,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충분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상위권. 바로 상위권 갑니다. 상위권 친구들, 예. 앞으로 남은 3개월, 9월까지 남은 한 70일 되나요? 7, 80일 되나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생각할 건 이겁니다. 아, 이건 안 나오겠지. 아, 이건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안 나오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세요. 아시겠죠? 지운다. 지워라. 지운다. 됐습니다.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았던 것들이 출제가 되고, 어, 이거는 신기하네. 라고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수학영역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건다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한다?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첫 번째 지운다. 그다음 어떻게 한다?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 시험이 복잡하고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당황하지 않는다. 그다음 어떻게 한다? 계산은 마찬가지로 끝까지 다해 본다. 고득점, 정말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어려운 문제도 풀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중심으로 먼저 한번 훑고 빠르게 한번 어떤 내용들이서 있 다시 한번 보시고 나서 아 이런 내용들이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한 것들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한다. 모든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다 한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실수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거든다 섭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실수가 줄어들고요. 수학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에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9월달을 한번 봐야, 아, 진짜 이렇게 나오나 확답을, 할,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럼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 말씀하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EBS 연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70%라고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 이거 봤던 거긴 한데 조금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몇 가지 문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EBS 연계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요문 첫 번째 문제는 6월 모의평가 A형 실버 문제인데요. 요 그래프는요, 똑같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수능특강에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물어보는 문제가 어때요? 달라요. 아예 다르더라. 그럼 뭐한다?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고것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문제 나와 있는 건 풀지 마시고 다른 것들 생각해서 하나씩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영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면 난 1도 확인해보고 2도 확인해보고 연속성도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 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거 충분하게 되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예 이번에 여러분들이 엄청 낚였던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한번 발로 뛰어볼까? 어, 60판까지 구해볼까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 아닌 거 알잖아요 뭐가 안 됐다 여기 주어진 조건 가와 나를 보면 되는데 가와 나가 어때요? 수론 특강에 똑같이 있단 말이죠 똑같이 있더라 근데 뭐야? 밑에 물어본 문제가 다르다 아예 다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가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주어진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것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요 문제 답만 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절대 1등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등급도 안될 거예요. 아, 2등급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이번 시험에서는. 네 다음, 이번에는 EBS 책을 보시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요건 EBS에 있는 그대로 똑같은 책입니다. 비슷한 연계 문항은요. 모의평가 B형 11번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마찬가지로 요 그림 모양이 똑같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못 풀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씩 이해한다. 여기는 중학교 도형도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에 대한 말도 숨어 있으니까 사각함수에 대한 얘기도 공부하시고 사각형 넓이도 공부해보시고 하나씩 전부 다 따져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도형 같은 부분, 특히 비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연계율이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똑같은 도형이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하나씩 뜯어본다. 요거 뜯고, 요거 뜯고, 공부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계 문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 보시면, 아까 우리 봤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요. 가와 나가 주어진 문제고, 요거는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건 EBS에 있는 그대로의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냐? 여기 어떻게 나왔냐? 3분의 1, 3분의 1 줬는데, 교점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교점 개수를 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 3분의 1 대신에 문자를 주더라. 그 다음 뭘 물어본다? 교점이 4개일 때그 근의 개수 교점이 어 교점이 4개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고 라 물어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다 해봐야죠.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나오면 답을 내는 게 주안점을 주지 말고 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끝입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 가와 나 조건을 다 정확하게 보시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연계 교재는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여기 있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풀이 과정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만들어서 문제를 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되짚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는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말고사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준비할 건 이제 기말이죠? 가장 앞으로 다가온 시험입니다. 9월 평가원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고3 친구들은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기말고사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학은 뭐다? 수학 영역이다. 수리가 아니다, 이제. 수학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뭘 착실하게 준비하시면, 수능 준비하는 게 기말교수 준비고, 기말 준비하는 게 수능 준비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말교수 준비를 충분하게 잘한다. 학교 공부 잘하면 점수 잘 나오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할 거냐. 첫 번째, 기말고사 10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0번입니다. 영순위에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수학은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공부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공부한다 이게 수학이라는 건 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다 매일매일 공부해야 충분하게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한 학습 시간과 충분하게 어떤 것들을 적용시켜 보는 훈련을 하셔야만 수학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것부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5월달에 어떻게 했죠 우리가 수학여행 갔다 오고 소풍 갔다 오고 날씨가 좋고 이러니까 노는 날도 많고 밖에 나가 놀다 왔단 말이죠 지금 공부하는 게 어때요 어, 시험 범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언제 시험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뭐 해야 되겠어? 첫 번째로는 뭐할건 뭐야? 매일매일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 뭐 해야죠? 예. 시험 범위와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니, 시험 일정도 모르고 7월 3일인가? 7월 2일인가?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안 되죠. 우리가 뭐 해야 돼? 정확하게 언제 본다. 우리 수능 본 날짜는 알잖아요. 정확하게 기말고사 수학 언제 보고, 그 범위가 얼마큼 되니까 내가 이만 공부해야지 어디 어디가 시험 나온다고 하더라. 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할 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세부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예, 그쵸. 시험의 난이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유형도 확인한다. 이 난이도와 유형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학교 선생님마다 다른데, 어떤 선생님들은 엄청 어려운 것만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엄청 어려운 시험지를 만들어내는 선생님이 있고요. 어떤 학교도 어때요? 이 킴책 수준의 문제들만 정확하게 내서 학교 평균이 80점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마 중간 때 너무너무 쉬워서 이번에 엄청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 정도 어렵게 나오겠구나. 또 어디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착시하게 공부하셔야죠. 하지만 요즘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킴책을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 정도는 이킴책 수준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 플러스 알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 정도를 공략해서 문제를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될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 뭐 해보면 세 번째로는 예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용을 이해할 건데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 공식은 이 공식. 아이 얘기는 공식. 이거는 공식. 이렇게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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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 이건 다음에 왜 이게 나오고 이것 다음에 왜 이게 나오고 이것 다음에 왜 이게 나오는지 이 연결 고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흐름이란 말이죠 교과서가 왜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해야 되죠 짧은 기간 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이 이제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면 요거 이해하는 데만도 오래 걸리는데, 우린 어떻게 했죠? 매일매일 공부했으니까, 충분하게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요.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나를 빠르게 확인합시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밤하고 토요일, 일요일, 뭐 학교에 수학책 놓거나 그런지는 안 했잖아요. 그죠? 갖고 왔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충분하게 공부해, 공부해서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힘책 풀자.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익힘책을 풀자. 익힘책을 풉시다. 이 익힘책이요. 어떠한 문제집보다 적중률이 높습니다. 왜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익힘책 어떻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익힘책에 70%될 거야. 익힘책에 70%될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죠? 익힘책이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요. 풀이 방법은 동일하고 숫자를 바꿔서 내잖아요. 그죠? 익힘책을 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익힘책을 지금부터 안 풀었다면. 하루에 15문제에서 20문제씩 꼭 풉시다. 1 5에서 20문제를 오늘부터 매일매일 풉니다. 언제요? 쉬는 시간에 풀자. 다른 시간 할애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풀어보자. 그리고 모르는 거 어떻게 바로 선생님 가서 물어봐. 바로 가서 물어봅니다. 바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선생님 풀어주실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김책연 학교에서 전부 처리하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범위에 나오는 유형을 어떻게 나오나? 이제 전체적인 유형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형은 뭐냐? 시험 문제가 뭐뭐뭐 나오나? 어떤 유형으로 나오나가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대표 유형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유형 분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유형별로 분석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책 보시면 이렇게 되 있죠. 보통 1번 유형 뭐뭐뭐뭐, 2번 유형 뭐뭐뭐, 또 3번 유형, 4번 유형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풀죠? 요거 짝 풀고, 요거 짝 풀고, 3번 짝 풀고, 4번 짝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번 풀때 어떻게 돼? 까먹잖아, 1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까먹으려면, 얘 대표 유형 푸시고요. 2번 유형의 대표 유형 푸시고요. 3번 유형의 대표 유형 푸시고요. 4번 문제 대표 유형을 푸세요. 내가 틀린 게고 맞은 게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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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서 시험 범위를 한번 끝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 흐름이쫙 나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였고, 이렇게 푸는 거였고,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밑에 거 푸시면 됩니다. 다시 밑에 거 푸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풀 때보다 옆으로 푸는 게 어때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왜? 양은 똑같은데 옆으로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그런 겁니다. 반복적인 학습을 계속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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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보자마자 어 이건 이거였어라고 바로 번뜩 번뜩 떠오르는 건데요. 가장 필요한 건 이렇게 유형별로 공부를 하시면서 유형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수능처럼. 좀 정확한 사고와 정확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정확한 계산을 빠르게 하냐는 것이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집 활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은 옆으로 쫙 푼다. 옆으로 쫙 푼다. 혹시 끝난 친구들은 뭐 하시면 되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을 골라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얘기해 볼 건데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노란색에서 노란색이야, 노란색. 손으로 한다. <웃음> 예. <웃음> 여러분, 공부는 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뭘로? 손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손으로 하는 거다. 왜? 열심히 써봐야 됩니다. 우리 시험 뭐가 있죠? 그쵸? 서술형 평가가 있습니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몇 프로까지 올라갔죠? 예, 40%까지 육박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40점에 배당하는 점수를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띠네어 음, 띠긴데?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게 소리 모아야 뭐 된다. 공부는 손으로 <laughs> 한다. 써보세요. 객관식 문제를 풀더라도 아 이건 주관식이겠거니라고 하면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탁탁탁탁 써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아시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전교 1등 친구가 학원에 다녀요. 왜 다닐까요? 그렇죠. 자기는 문제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 바로 답이 나온답니다. 문제 풀이 과정이 필요 없이 요거 했다가 다음 단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과정을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그 점수가 끼는게 싫어서 자기 풀이 과정을 하나씩 써보기 위해 학원을 다닌답니다. 황당했었어요. 근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공부를 정확하게 손으로 해서 풀이 과정을 연습해보시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시험 보실 때의 풀이 방법 순서입니다. 문제 풀이 방법과 문제 풀이 순서인데요. 첫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대로 풀지 말고 생각하면서 풀어라. 그냥 어? 이건 이렇게 푸나? 이건 이렇게 푸나? 어, 이렇게 푸는가?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이건 이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전개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전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건데 그게 부족하다면 손으로 풀잖아요. 손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공부하시면 문제풀이 금방 금방 됩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 두 번째 팁은 하나의 풀이는 기본이고요. 그 다른 여러 가지 풀이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 기본 정해는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해법은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이 충분한 점수가 나오시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풀이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면 충분하게 점수가 오를 것입니다. 세 번째, 무작정 풀지 말고 예측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막 푸는 친구하지 말고요. 어 이단 뭐가 나오아까 말씀 똑같죠? 이렇게 나오겠거니 이렇게 나오겠군. 아 이건 이렇게 물어보겠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문제 풀이 문제가 복잡하면 어떻게 한다? 쪼개서 푼다. 아까 오해하죠 독해하라 그랬죠. 끊어 읽기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막 길면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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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잘라보시고 전체를 한번 다시 보세요. 어려움, 너무너무 어려우면 전체를 한번 보시고 잘라서 보시면 여러분 충분하게 점수 나옵니다. 어렵지만 독해해 보신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점수를 최대한 많이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고 너 어떻게 하면 점수를 이렇게 잘 받니?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 저는 서술형 평가부터 답을 써요. 서술형부터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배점이 높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서술형부터 쓰는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시험지에 먼저 풀고요. 그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안지에 옮기는 과정 자체에서의 시간 낭비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답으로 간다. 틀리면 어떻게 하면 돼? 찍찍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그걸 다 지우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틀리면 찍찍 그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지가 시험 문제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빨리 푸는 거잖아요. 근데 빨리 풀때 가장 좋은 건 뭐야? 마음의 부담이 심한 서술형을 먼저 풀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객관식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을 수가 없겠죠.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 먼저 쓰자고. 먼저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 손으로 연습하자고 그랬죠? 정확한 개념, 정확한 성질들 손으로 써서 연습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술형 연습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점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어떻게 한다?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건너뛰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건 뛰세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9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해서 공부는 손으로 한다와 두 번째 9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뭐 해야 될까요? 그쵸? 복습을 다시 하세요. 복습을 다시 하면 복습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짧은 2주 기간 동안 한정된 단원을 어마어마하게 푸는 것은 기말고사 준비할 때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2주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은 지금밖에 없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앞으로 수능 공부하거나 앞으로 이단어 다시 공부할 때 이만큼 집중도 있게 임팩트 있게 빡 하는 데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습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생각한다 복습하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으시다고요 그럼 빨리빨리 복습을 또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 끝나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한번더 빠르게 개념 정리하시고 대표형을한번더 풀어보시면 충분하게 됩니다 한번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힘책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손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고 서술형부터 푸시고 시험 끝나고 복습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점수가 안 나와도, 점수가 잘 나와도 복습하세요. 그럼 복습한다는 얘기 뭐야? 지금 공부하셔야겠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게 영순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말고사 공부입법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평가 이후에 많이 떨리시고 긴장되시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150일 정도, 140 며칠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충분하게 건강 관리 잘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어, 아마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공부할 게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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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가면서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